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안녕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이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정보를 하나 가르쳐 줄 거야. 자, 봐봐. 자, 이렇게 자, 내가 뭘 잘못했을까? 그래,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이 물건을 들어올렸지. 이건 정말 허리에 안 좋아. 그런데 사실 더 최악인 건 뭐냐면 이렇게 몸을 돌린 상태로 이 물건을 들어올리는 거야. 자, 이렇게 되면 디스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. 이 정면으로 허리를 숙이는 것도 물론 안 좋지만 이렇게 몸을 살짝 비튼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들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수십 배나 증폭하게 되지. 이 대부분 허리 디스크는 이때 나간다고 봐도 무방해. 그러니까 이걸 명심해 주길 바라. 이 가급적이면 이 물건은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들되 정 안 된다면 이 방향이라도 똑바르게 하고 이 들어 올리라는 거지. 그러면 적어도 이 허리가 박살날 일은 없다는 이야기지. 좋았어. 자, 이번에는 물건을 안전하게 들어올리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줄 거야. 자, 먼저 이렇게 데드리프트 방식으로 들어올릴 수 있고, 자, 이렇게 데드리프트 방식으로 들어올릴 수 있고, 자, 혹은 이렇게 런지 자세로 들어올릴 수도 있지. 이렇게. 그렇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쿼트 자세로도 들어올릴 수 있어. 자, 우선 이렇게 데드리프트 자세로 들어올릴 때는 이렇게 물건이 클 때 사용하기 편하고, 이 스쿼트 자세는 이렇게 우리 물건이 무겁고 물건이 작을 때 들어올리기 쉬워.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지 자세는 이렇게 물건이 작고 가벼울 때,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지. 좋았어. 자, 오늘 알려줄 이 꿀팁을 명심하면 이 허리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게 될 거야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요호호.